여기 통청이 미쳤다, 전망이. 야, 내가 이 배경을 찍으려고 비싼 돈 내면서 이 방을 빌린 거야. 화면에서는 느끼기 힘든데 진짜 멀리까지 보여. 산이 없으니까. 어, 그렇네? 산이 없네? 한국에선 보기 힘든 지평선이다. 이렇게 뭐 평야가 많으니까 쌀 엄청나게 농사 짓는 거지. 야, 쌀 얘기하니까 배가 고파? 어, 빨리 줘. 나는 배달은 상상도 못하긴 했거든? 와, 이거 너무 많은데? 야, 뭘 시킨 거야?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. 이거 숟갈 짧은 거 싫어야. 그래도 이번엔 젓가락 줬지. 나 저번에 젓가락도 안 왔다? 하나밖에 없어.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혼자 먹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? 그러네? 아, 이거 되게 맛있다. 고추 들어있는 피쉬소스. 쏨땀하고 뭐 이것저것 있네. 좋네. 팍팍봉하고 팟타이 말고 마마 인스턴트 라면으로 볶은 거. 어제 먹은 야키소바 같다. 그러네. 그리고 무슨 덮밥인지 모르겠어. 하여튼 덮밥 하나 나도 시켰고. 그리고 치킨. 빨리 술 줘요. 이건 좀 플라스크 같이 생겼다. 병 이쁘다. 미니 사이즈로 샀어? 큰 것도 근데 저 모양이야? 아니, 큰 거는 이런 모양이야. 이게 네가 말한 태국 술이야? 그치. 이거는 뭐 많은 분들도 알 거야. 생솜 유명하잖아. 난 잘 모르겠지만. 그리고 블렌드 썬페타. 썬페타가 285야. 너도 뭐 숫자 알지? 이거 필요하나? 빨대? 여기는 음료 먹으면 빨대를 준다? 근데 빨대로 먹는 게 이가 조금 덜 썩는데? 어? 잠깐만. 아, 이게 제로 맞지? 스푼이 휘는데? 밥숟가락 생각난다 이거. 답답하다. 나도 혼자 먹으면서 계속 그 얘기했다. 아, 똑같네. 이 안쪽 부분은 안다. 혀로 낼름하지 않은 이상. 아, 역시 한국인이네. 이게 국물용이지 밥 먹는 용도는 아닌데. 덮밥인데 비비려고 그러니까 힘드네. 한국인 비빔의 본능이 있어. 맛이 좀 별로다? 일단 비벼봐. 내가 태국 가서 채소가 밥도둑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. 왜? 한국에 채소 맛있는 거 많잖아. 그냥 밥하고 채소만으로는 거의 안 먹거든 나는. 육류가 있어야 되는데. 밥도둑이야 진짜 이거는. 이 볶음면하고 치킨은 술 한잔하면 딱 좋겠다. 너 소스 안 뿌려 먹었다? 맛있다고 하더니? 그냥 맛있던데? 자, 이제 어느 정도 배도 채웠겠다. 안주랑 함께 술을 먹어야지. 취하진 않겠다. 든든하면 좀 덜 취하지. 이거 너가 좋아하는 쉐입이긴 하다. 키플라스크 같은 쉐입. 이 생송 되게 유명한데 이건 럼이야. 아, 캡틴 큐 같은. 캡틴 큐는 럼 향을 입힌 거였잖아. 물론 옛날에는 진짜 럼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. 그런데 이거는 진짜 럼이야. 40도 써있네. 럼도 도수 제한이 있어? 폭이 커. 한 33, 35도부터 위로는 75.5도짜리 그 오버프루프 럼도 많이 쓰잖아, 칵테일에. 몇 도부터다 뭐 이런 건 없는 거고. 브라질의 카샤샤 이런 거는 딱 정해져 있고. 이걸 만든 곳이 타이 베버리지야. 어? 맥주! 무슨 맥주? 싱하하고 리오. 그건 북로드 브루어리. 창이었냐? 어, 창이었어. 그때 말했을 거야. 이 회사가 겁나 큰 회사라고. 엄청 많은 주류를 갖고 있어. 이 생썸도 그렇고 홍통, 또 맥콩이라는 것도 있거든. 그것도 같은 회사야. 그런 거 다 사왔어야 되나? 홍통 이런 건 한국에서도 팔긴 팔아. 아이, 그럼 됐어. 어, 그래? 한국에서 사기 좀 불편한 것들? 그런 것들 하면 더 좋지. 생썸도 한국에... 어, 생썸, 홍통, 블렌드까지 한국에 정식 수입은 돼. 그러면 그렇게 현지 로컬 느낌은 아니네. 근데 뭐 태국 출신의 술이니까. 그리고 뭐 마셔본 적도 없고. 이거 태국 사람들도 그냥 마시진 않아 보통. 다 이런 콜라 타먹지. 그러면 이것부터 마셔볼까? 컵은 내가 대령했다. 어제 우리 산 거. 자, 우두둑 선생. 종이 봉이까지 같이 뜯어버릴 우두둑 선생. 그런 소리 나겠어? 아재라 그래, 아재. 생솜 맞아? 캡틴 큐. 또 다른 양지의 세계 캡틴 큐. 와, 독주 느낌, 막 옛날 술 느낌. 어, 80년대, 90년대 흔히 말하는 아빠 양주장에서 맞는 술의 느낌? 어우, 야, 확 쳐. 그냥 90% 다 알코올이야. 무슨 향인지도 모르겠어. 어때? 아세톤 있지 않아? 조금 있어. 남은 10%가 그거 같아. 아, 그래? 어. 캡틴 큐를 처음 따랐을 때 과일 향이 많이 났거든? 캡틴 큐 향이 훨씬 좋아.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따르자마자는 캡틴 큐 승. 얼마였어? 기억이 안 나. 200바트 이하였을걸? 엄청 싸구나. 양호실에서 에탄올. 근데 단맛이 좀 들어간. 어, 살짝 있다. 팔레트 중간쯤 되면 약간 달달한 맛이 느껴져. 마시자마자 양호실이 떠올랐지?
소독약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? 역대 워스트 3개 중에 뽑힐 것 같아. 가시밭길 정도는 아닌데 그냥 퀄리티 자체가 그동안 너무 유명한 것들만 맞춰서 그런가? 피니쉬에서 풀맛 같은 태국 음식에서 느껴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향신료 같은 그런 피니쉬가 코로 살짝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착각일 수도 있어, 태국이라. 이게 당밀로 럼을 만들고 허브랑 스파이스로 약간 플레이버를 입힌 거야. 어? 그러면 생산자의 의도에 맞게 느낀 건가? 야, 이거 좀 타봐야겠다. 심각하다. 왜 콜라 타먹는지 알 것 같다. 어느 정도 타야 돼? 1:1 탔거든? 1:2로 타. 응? 콜라 타먹는 정도야. 의외로 콜라 타니까 또 뭐 약간 이 달짝지근함이 콜라의 달짝지근함하고 융화돼가지고 잘 녹아든 것 같아. 입가심할까? 이 야끼소바 비스무리한 거 맛 좀 보자. 이름이 뭐랬지? 이름 모르겠고 팟타이 쌀국수 대신에 마마라는 그 인스턴트 라면 면으로 볶은 거. 아, 나 마마 편의점에서 봤다. 어, 많지. 야끼소바야? 아니지? 전혀 아니야. 이건 좀 짜. 짜고 더 튀긴 과자 맛이 나. 신기한 맛이야. 나는 야끼소바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. 너는 야끼소바가 질릴 만큼 먹었으니까. 아, 그건 맞아. 와, 일본 사람들 탄수화물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게 빵에 야끼소바를 넣어서 팔아. 뭐? 탄수화물에 탄수화물. 어울리나? 난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긴 한데 일본에도 좋아하는 애들 많더라고. 자, 이번에는 블렌드 쌍페타. 개인적으로 태국 술 중에서는 좋아하는 편이야. 홍통, 생솜, 메콩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. 그럴 수밖에 없 지 않을까? 이거 맛보니까. 아, 이거보다 밑은 없을 것 같아요? 이거는 재밌는 게 블렌디드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섞였냐? 진짜 싱글몰트 위스키가 들어갔어. 블렌디드 스피릿이라는 것도 있어? 아, 그냥 위스키가 아니어도 증류주를 막 섞었다고? 진짜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온 위스키를 넣었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뒤에 디스틸러리 이름이 써있어. 레드불? 그 음료를 만든 레드불은 아니야. 증류소니까. 레드불 디스틸러리잖아. 근데 모 회사가 타이 베버리지야. 재벌이네 완전. 어, 음료 재벌. 자, 그러면 우두둑 선생. 뽕이 없네, 아쉽게 다. 실 있다. 굳이 우두둑인데 이걸 씌워놓는 이유를 모르겠지만. 이파로. 뜻이 뭐야?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다? 나도 모르겠다. 참기름. 참기름이야. 위조 방지 캡. 생각보다 잘 나온다, 이거는. 이거 살살 하면 안 나올걸? 아, 네가 전에 얘기했다. 응. 꽉 해야 나와. 아, 이게 참기름병을 싫어할 게 아니네. 이거 그래서 익숙해지면 일정 양만 따를 수 있어. 똑, 딱 하면 몇 온스. 오, 야, 확실히 다르네. 이건 딱 블렌디드 위스키 향이네. 은은한 곡물향. 그레인 위스키 향 세지? 어, 맞아, 맞아. 곡물향, 은은한 건초향. 술이라는 게 익숙해진다고 해야 되나, 정이 든다고 해야 되나. 처음엔 그닥 싫지는 않아도 어쨌든 선호하는 향이나 맛이 아니었어도 계속 반복되면 익숙해지는 거지 뭐. 약간 달달한 향도 있는 것 같고. 돌리면은 달달한 향이 더 강해져. 이거는 생선처럼 확 알코올 치는 것도 없지. 그래도 알코올 향이 있긴 하지만 막 저렇게 치진 않지. 이거는 가격이 좀 돼? 싸. 300바, 400바 정도면 이 큰 병 하나 사. 아니 2만 원 안 되는데 이 정도 향 나는 블렌디드면 이게 맛만 중간만 가져오면 가성비 미친 거네. 모 회사가 타이 베버리지라 그랬잖아. 거기가 스코틀랜드 증류소 5개 갖고 있다 그랬지. 아. 아무래도 원액 수급을 좀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. 야, 꽤 돌렸어. 야, 말린 과일.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. 곡물향 자체가 나는 좋아지기 시작했어, 약간. 내 예상보다 훨씬 좋아. 그치, 괜찮지? 어, 왜 이렇게 낮은 느낌이지, 진짜? 35도야. 되게 달달하고. 니트로도 충분히 괜찮지? 응. 태국에도 근데 이걸로도 콜라 타 먹더라고. 그럴 수 있지. 나는 저거보다 낫다. 탈리스만? 가격과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. 근데 이거보다 더 괜찮은 거 있어. 금색 라벨로 나오는 게 있거든? 더 오래 수성시킨 거래. 그거는 정말 니트용. 언제 먹을 거야? 먹어 지금. 아, 그래? 개가 된 느낌이야. 먹어! 아니 왜 보고만 있었어? 그러고 보니까.